이진우 씨 왜 그래요? 아 사실 저 지금 제가 네. 제일 기대하고 있는 주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설날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떡국이고 맞아요. 그리고 기름을 잔뜩 먹으면 모듬전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귀신 같네요 우리 진우 네. 씨. 제가 마침 소개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자 과연 스타들의 설날 식탁 풍경은 어땠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설현 씨는 가족들과 함께 만든 전과 만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너무 먹음직스럽죠. 정말 진짜 옹골차다. 설현 씨는 전도 잘 뒤집네요, 진짜. 야. 노릇노릇한 게 정말 오.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이민정 씨도 네. 전 부치는 영상과 함께 이민전이라는 아주 와. 센스 있는 글을 남겼고요. 작년 새 신부가 된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의 고우리 씨는 전을 시작으로 아, 정말 손이 많이 간다는 잡채, 갈비찜까지 명절 대표 음식으로 완벽한 한상을 차렸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 보고만 있어도 배고파지는 명절 음식에 좋아요, 마구마구 누르고 갈게요. 저는 아직 떡국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역시 요리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죠.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한 뒤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는데요. 정말 잘한다니까. 자화자찬과 함께 떡국 완성됐습니다. 만두 이것을 하나? 익었니? 친구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고. 작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권모술수라 불리며 인기를 얻었던 주종혁 씨는 설 연휴에 해외에서 열일 중이었는데요. 자, 배우 박성일 씨가 끓여준 떡국으로 먼 타지 뉴질랜드에서 잠시나마 명절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었고요. 명절 대표 음식은 아니지만 추억의 엄마표 김밥으로 행복한 연휴를 보낸 주현영 씨와 설 연휴에 생일을 맞이해 미역국을 먹은 위너의 강승윤 씨까지 모두 좋아요 꾹 누르고 갈게요. 오늘의 연중 플러스 SNS 뉴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